안녕하세요. 식약처 의약품 안전평가과 도원임입니다.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 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품목에 대한 2016년도 재평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원기소 등 26개 품목은 유용성이 불인정되었습니다. 또 염증 질환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 스트렙토도리나제 함유 제제는 임상 재평가를 통해 국내에서 임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현재 과학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참고로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품목은 결과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허가일 이후에 출고되는 모두 품목은 해당 변경 내용을 변경하여 유통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